일단 빨간 공을 일목적구로 한 뒤돌려치기가 가장 일반적인 선택이고요. 그 선택을 했을 때 이제 직접 치는 경우와 뒤로 길게 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난이도로 따졌을 때 직접 치는 공이 훨씬 더 좋긴 합니다. 다만 이제 길게 쳤을 때 포지션을 노려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네, 자, 직접 공 남겼습니다. 네, 직접 치는 쪽으로 갔고요. 점 이후에 옆돌리기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빨간 볼의 오른쪽 옆돌리기. 자, 일목적구 두께가 조금 얇게 맞은 듯한 느낌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초반에 이런 배치들은 좀 꼼꼼하게 좀 치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네. 자, 아직까지는 좀 긴장감이 좀 있는지 두께 설정에서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32강 전은 이제 승부치기가 있고, 이제 16강부터 4강까지는 오전 3선 승제, 마지막 세트가 이제 9점으로 진행이 됩니다. 결승전은 이제 7전 4선 승제, 마지막 세트 9점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렇다 치더라도 초구를 잡은 차현우 선수가 마지막 네. 세트를 초구를 치는 거기 때문에 초구 잡았을 때 훨씬 더 유리하긴 합니다. 승부치기가 아니라 치더라도요. 자, 앞돌리기 대회전. 자, 각도를 잘 만들었지만 그래도 걸렸어요. 네, 걸렸어요. 득점이 됐네요. 살짝 짧아지는 그림이 있었는데 같은 머리에 살짝 걸립니다. 테이블이 지금 회전을 워낙 잘 받고 있는 상태예요. 보면 원쿠션은 되게 넉넉하게 깊게 들어갔는데 각도가 좀 접어지는 게 보이거든요. 이 테이블 상태도 조금 빨리 읽어내는 선수가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길게 뽑아내야 되는데. 좋네요. 좋습니다. 지금 배치는 어떻게 보셨어요? 자, 지금 배치 난이도가 생각보다 있는 배치였는데 각도 정말 잘 만들어졌어요. 일목적구가 너무 가까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분리각을 잡아내는 게 상당히 쉽지는 않거든요. 네. 네, 각도 잘 만들어졌고요. 자, 멀리 있는 흰볼. 그리고 다음 배치가 너무 좋게 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목적 위치가 상당히 좋은데요. 자, 그래도 이제 멀리 있다는 것은 또 살짝 부담이 있긴 하죠. 그렇죠. 내공도 좀 붙어 있고요. 자, 뒷돌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도가 조금씩 그 회전을 잘 받고 온다라는 그거를 좀 빨리 파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배치를 칠 때도 좀 더 넉넉하게 쳐준다라는 개념으로 가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2대1로 김상환 선수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원백 걸어치기인데요. 자, 이거 득점이 안 됐어요. 아슬아슬하게 득점을 하지 못했습니다. 차유럽 선수. 이런 게 이제 득점되면은 탄력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그래도 참 잘 쳤습니다. 네. 자세도 좀 불편하고 상당히 좀 예민할 수도 있었는데. 네, 저 정도까지 간 거면 정말 잘한 거죠. 되돌리기. 네, 되돌아오기인데 일목적구 처리를 좀 잘 해줘야 됩니다. 오른쪽 당점에 또 이제 오른쪽에 일목적구 처리 잘해줬고요. 각도 잘 만들었습니다. 네, 잘했네요. 지금 이 배치가 막상 조금만 더 얇았으면 일목적구와 이목적구 간에 키스가 있는 배치였거든요. 조금이라도 더 두꺼운 두께를 치면서 일목적구를 앞쪽으로 내렸어요. 아주 잘했습니다. 플레이할 때 보면은 네, 굉장히 좀 침착하고 차분하게 느껴지는 김상 선수. 오, 3뱅크인데 자, 출발. 자, 이게 이렇게 맞으면 어렵죠. 네.
3대1로 앞섭니다. 김상하 선수에게는 또 설욕전이 될 수 있을지. 이 선수가 지난 시즌에 이제 김가영 선수에게 패하고 나서 바로 다음 대회에서 또 김가영 선수에게 설욕하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한 선수에게 이제 연속으로는 당하지 않겠다 뭐 이런 각오가 있을 텐데 차유람의 기세도 최근에 만만치 않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멀리는 노란 볼 공략합니다. 위치가 좀 불편한데요. 짧게 쉽지 않았고요. 네. 지금 의도는 정확히 어떤 거였나요? 짧게 각도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네. 네. 대공 브릿지가 워낙 안 좋았어요. 이제 포켓볼 선수들의 포켓볼 출신 선수들의 특징이 저 오픈 브릿지를 하고 저렇게 이목적구가 좀 가리고 있을 때 훨씬 성공률을 좋거든요. 근데도 지금 배치는 이제 일목적구까지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어려웠죠. 자, 김상하 선수. 빨간 볼을 이목적구로 삼았고요. 흰 볼을 공략합니다. 당점을. 네. 성공했습니다. 네, 좋네요. 짧게 공략해서 득점 성공. 와, 돌리기 짧게를 선택을 합니다. 자, 이게 끄드름이 좀 걸려야 되는데 넘어가는군요. 네, 좀 넘어갔어요. 자, 그래도 메이닝 득점에 성공하면서 4대1로 앞서나가는 김상하 선수. 이런 흐름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타 이닝이 좀 길게 반복되다가 또 뭐 많은 득점을 하면서 가는 것도 어떨 때는 보면 임팩트 있어 보이는데 네. 차근차근 지금 득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 점 한 점 쳐나가는 것도 분명히 꼬박꼬박 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네. 근데 선수들 입장에서 조금 짜증나 하는 입장 쪽이 하나예요. 네. 네. 한 점만 치고 들어오면 찬스가 왔을 때 살려야 되는 게 당부인데 이제 그 찬스를 1점만 친다는 것은 조금 아쉽긴 하죠. 네. 오, 끌어서 앞돌리기로. 자, 이거 노란 볼이 관건일 텐데요. 자, 타이밍이 와 성공했어요. 오, 성공했어요. 어우, 저 타이밍을 자, 절묘하게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제 조금 만들어냈다고 하기에는 조금 불편하고요. 네, 좀 운이 좋았나요? 네, 운이 좀 좋게 따라줬고 그래서 이제 차이라면서 인사를 했고요. 네. 가능하면 좀 칭찬을 하려고요. 네. 자. 자, 횡단. 아. 자, 마지막 힘이 될까요? 힘이 있으면 득점이 될 텐데. 자, 올라는 가지만 부족해 보여요. 맞습니다. 여자 선수들과 남자 선수들의 가장 큰 차이가 사실 저런 횡단샷 할 때도 그렇고 좀 파워에서는 확실히 좀 큰 차이가 좀 있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뭐 난 치는 게 남자 선수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선수들조차도 그래도 조금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네. 보편적으로 이제 테이블을 중단시켰을 때 오레일이라는 힘배합 다섯 번 왔다 갔다 중단하는 네. 그 정도 힘이 나오면 웬만한 공들은 다 치거든요. 오레일이 나오는 여자 선수들이 많지 않습니다. 김가영 선수가 될런지 김가영 선수 피아비 선수 정도면 스롱 피아비 뭐 김가영 선수 역시 그런 네. 파워풀한 스트로크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투어에서 또 상위권에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뒤돌리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지금 같은 그 배치에서의 공략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는 조금 길어졌잖아요. 네. 이것도 좀 스트로크 강하면 좀 해결할 수 있나요? 좀 더 낮은 당점이 부여되는 게 좀 더 유리하겠죠. 네. 네. 자, 세워치기 형태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앞돌리기 형태를 길게 만들어주거나 이런 배치들을 상당히 잘 치는 차이란 선수. 들어가려다가 인사를 했습니다. 네. 아슬아슬하게 득점을 만들어냈던 차유람. 지금은 좀 위험했어요. 네. 그래도 일단 각도 형성은 참 잘해줍니다. 짧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유목적구의 컨트롤을 잘 해줘야 되는 배치고요. 그러면서 내공이 너무 끌리거나 너무 밀리지 않게 해줘야 돼요. 당점이 너무 낮으면 너무 많이 끌리고요. 살짝만 높아져 버려도 길어져 버리, 짧아져 버릴 수 있습니다. 장, 그러니까 일단 불편한 두께거든요. 네. 사실 최우람 선수가 이제 포켓볼 출신이고 포켓볼 출신 선수들이 이제 두께 감각 하나만큼은 정말 탁월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장단으로 돌려내려고 했던 거죠? 네, 그렇죠. 일목적구를 더 두껍게 치려고 했는데 네. 그 두께를 치면서 내공의 각도를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점점 두께가 얇아지는 거죠. 빨간 볼을 일목적구로 선택. 이거는 돌리기로. 사이 공간이 있는데요. 저 사이 공간으로 가버리네요. 참 각도 잘 만들었는데 아쉽게 저 사이로 갑니다. 김상환 선수가 자세가 조금 전면 쪽을 바라보는 자세이기 때문에 살짝 큐 끝이 이제 왼쪽으로 가는 형태가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큰 지장을 주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당점의 정확도가 필요할 때는 조금의 불리함은 있긴 하겠죠. 네. 당점을 낮춰서 뒤돌리기. 조금 불안해 보이는데요. 네, 좀 불안했어요. 5 쿠션으로 공략을 했는데 두께 미스가 나왔습니다. 연속으로 지금 두 이닝 연속 두께에서 좀 아쉬운 장면들이 연출이 된 거죠. 4대 3으로 김창하 선수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더블 쿠션인가요? 네, 더블 쿠션 형태인데요. 조금 깊게 들어가도 괜찮고요. 아니면 포 쿠션 형태도 노려보고 좀 덜 들어가도 괜찮고요. 네, 좋습니다. 네. 근소한 차이로 앞서 나가고 있는 김상하 선수. 아, 차분하게 잘 쳐줬어요. 아, 대회전 형태고요. 앞돌리기 대회전. 컨트롤 상당히 좋습니다. 네. 자, 득점되고 나면 흰 공의 위치가 배치. 괜찮기 때문에 다음 배치도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이 크죠. 지금 괜찮습니까? 빨간 볼과 노란 볼의 관계는?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네. 네. 일단은 저 일목적구를 얇은 두께로 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가리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좋아요. 성공. 자, 출발이 상당히 좋습니다. 7대 3으로 앞서갑니다. 내공이 딱 치는 순간에 좀 경쾌함이 좀 보이죠. 그러네요. 네. 지난 시즌 휴원스 챔피언십에서 뭐 32강에서 사카야코, 8강에서 강지은, 그리고 준결승에서는 백민주를 꺾으면서 결승까지 진출했는데 결승에서 김가영 선수에게 아쉽게 패하면서 우승을 하지 못했죠. 김상하 선수. 자, 선택도 좋아요 지금. 지금 형태로 봤을 때 비껴치기. 선택은 좋았는데 조금 두께가 얇게 맞았네요. 그렇군요. 지금 같은 두께 미스는 조금 아쉽죠. 네. 아무래도 일목적구를 너무 두껍게 치다 보면 각도 형성이 안 될 거라는 불안감 때문에 조금 얇게 치다 보니까 네. 직접 맞아 버렸죠. 그렇겠군요. 이게 딱 숙여서 생각이 바뀌면 또 안 되죠. 그렇죠. 원래 네. 숙이기 전에, 엎드리기 전에 생각과 모든 것들을 결정한 거를 그대로 믿고 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제가 저도 말로는 잘하지만 저도 잘 안 돼요. 자, 빨간 볼. 뒤돌리기. 자, 두껍게 밀어내고. 3쿠션으로 라인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배치들이 차현우 선수가 뭐 물론 다음 배치가 좀 잠기긴 했지만 좀 확실한 플레이가 좀 눈에 보여져요. 네. 네. 그러니까 기본 구라든가 이제 득점해야 될 배치에서 실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게 맞는 말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를 좀 덧붙이자면 일목적구 처리를 완벽하게 해줍니다. 지금 어설픈 일목적구 처리를 하게 되면 키스의 위험이 조금은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배치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자, 비켜치기 짧게로 쳐야겠죠. 센터 정도까지 퍼쿠션 라인이 들어오면 되는데 지금은 좀 짧고요. 일목적구까지의 거리가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내가 회전을 많이 줘도 원쿠션에서 회전이 많이 못 받는 거를 좀 인지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워낙에 원쿠션까지의 거리가 가까운 상황에서는 세게 치는 순간 회전력이 작용될 수 있는 시간도 없을 뿐더러 반발도 세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짧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원쿠션에서 회전을 받고 앵글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이겠죠. 네. 한 점에 그쳤던 차유람. 자, 김상 선수는 그거를 걸어치는 건가요? 이렇게 여기서 투쿠션 이후에 걸림을 걸려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네. 쉽지 않았죠. 걸리기만 하면 또 득점이 됐습니다. 16강부터 4강까지는 오전 3선 승제. 자, 마지막 세트는 9점으로 진행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여자 선수들의 경기력이 좀 워낙 좋아서 가끔은 굉장히 좀 일찍 끝나기도 해요. 그럼요. 네, 그런 경기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맞아요. 자, 지금은 아주 얇은 두께를 노리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3회전을 돌리려고. 지금 예비 퀴즈리 큰 거 보니까 3회전 아니면 비켜치기 짧게예요. 아, 3회전으로 갔는데 흰볼의 속도가 진로는 네, 비슷하긴 했어요. 네, 비슷하게 이목적구 쪽으로 가는데 힘이 부족합니다. 차현우 선수도 배팅이 상당히 좋은데요. 네. 근데 이제 일목적구가 좀 두껍게 맞으면서 힘이 조금 뺏기는 느낌이 있었죠. 요거보다 좀만 더 얇게 맞고 조금 더 배팅이 강했었어야 했을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울 거예요. 그리고 이목적구 빨간 볼이 화면 상단 오른쪽 코너에 있고요. 비둘기 대회전인가요? 네. 얇게 깊숙하게만 들어가주면 자연스러운 득점을 만들 수가 있고 다음 배치도 좋게 설 수 있습니다. 네. 득점이 득점되고 나면 다음 배치도 아주 좋겠죠. 자, 일단 출발이 괜찮네요. 김상아 선수 지금 8-4로 앞서가면서 석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치 같은 경우가 좀 기억해두면 좋을 게 얇은 두께로 뒤돌려치기 대회전을 치게 되면 일목적구가 돌아서 자연스럽게 저런 형태를 쓰게 될 수 있거든요. 자, 뒤돌려치기 갑니다. 네. 좋고요. 아, 근데 오늘 김상환 선수 잘 치네요. 9-4로 앞서가는 김상아. 자, 연속 득점 기록하고 전방판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자, 한 번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찬스이긴 한데 비켜치기가 좀 좋긴 하거든요. 자, 선택의 기로에서 일단 한 번에 마무리를 시도를 해봅니다.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자, 득점 확률로 봤을 때에는 흰볼의 비켜치기가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충분히 3뱅크를 노려볼 만한 배치예요. 지금 노란볼 포지션에서 3뱅크로 가나요? 네, 코너 너무 깊고요. 코너보다 조금 앞쪽을 쳐야 되는데 너무 코너 쪽으로 갔어요. 계산 미스를 좀 했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김상환 선수는 코너 쪽을 노리면서 회전을 좀 덜 먹이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코너가 너무 깊다라고 표현을 한 거는 회전력이 2팁 이상 3팁에 가까운 경우를 말씀을 드린 거고 김상환 선수 그거보다 적은 회전으로 코너를 쳤을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안쪽으로 보고 네, 그, 회전을 좀 빼고요. 네, 회전을 좀 빼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 네. 본인만의 정립 기준은 누구나 다 다른 거기 때문에요. 쓰리뱅크를 할 때. 뒤돌리. 아, 네. 키스가 났군요. 최유람 선수가 오늘 글쎄요 다득점이 안 나오네요. 지금 보면은 김상환 선수의 상대였던 이신영 선수도 우희인 선수도 0.5대가 안 되게 치고 0.4대가 안 되게 친 거거든요. 그만큼 김상환 선수가 상대방을 못 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주고 있어요. 최유람 선수도 지금 공 배치가 이렇다 할 배치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힘볼 뒤돌리기. 이렇게 들어갔을 때 뒤로 돌아가도 각도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조금 아쉽고요. 자, 힘볼 뒤돌리기가 5 쿠션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득점이 되지 않은 일목적구를 잘 처리해줘야 됩니다. 일목적구가 잘못하면 어우 좋아요. 네, 득점이 되죠. 아주 잘 쳤습니다. 단순한 배치 같지만 내공과 일목적구 타이밍이 상당히 많은 공이에요. 일목적구를 치면서 내공이 좀 느려지지 않게끔 내공을 빨리 나오게끔 만들어줬고요. 아주 잘 쳤어요. 뒤돌치기를 만들어줄 거면 각도를 조금은 길게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저렇게 편한 두께로 칠 공이 아니었어요. 네. 자, 이게 힘이 되지 않죠. 오, 그러면서 김상환 선수에게 두 공이 모였습니다. 또 담당 PD가 또 모인 공을 탁 잡아주네요. 편하게 칠 패치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네. 짧게 진행이 됐고 리버스핸드 형태로 올라오면서 득점이 될 뻔했습니다만 뭔가 좀 확실하게 진행이 안 됐습니다. 자, 그리고 3뱅크 너무 깊은 쪽으로 가기보다는 적당한 아, 네.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1세트 11대5로 김상하 선수 1세트를 따냈습니다. 좀 꾸준한 득점이 돋보였던 김상하 선수. 반면에 이제 차유람 선수는 오늘 이 김상하 선수의 후구를 받아서 공략을 하는데 좀 까다로운 배치들이 많이 걸렸던 거죠? 네, 맞습니다. 김상하 선수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좋은 배치를 좀 많이 받았고요. 네. 맨 마지막 배치도 조금 긴 듯했지만 그래도 차분하게 득점 잘 해냈고요. 올 때마다 차분하게 치는 게 진짜 잘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11대5 김상하 선수가 자, 1세트를 가져갔습니다. 하나카드 LPBA 챔피언십 16강전 경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